지난 고속버스 민폐녀에 이어 28일 새로운 광역버스 민폐녀가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버스에 있던 승객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은 지난 12월 23일 오후 6시 20분쯤 잠실광역 환승센터에서 경기도로 이동하는 광역버스에서 한 여자가 좌석에 자기 쇼핑 짐을 올려두고 있었다며 치워달라고 하니 자기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잠실 교차로에서 잠시 신호가 걸리자 버스기사도 와서 여자 승객한테 짐을 치워달라고 말했으나 자리가 없으면 기사님이 사람을 받지 말았어야죠 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한번 보시죠. 영상 내용은 총 6분 30초입니다. 자리가 없나요? 아니 짐을 치워줘야죠. 이거 짐. 물건이 너무 많은데. 많아도 여기 자리에 자리에 앉아 서서 못 가요. 아니 잠깐 앉으세요. 아니 자리 없어요? 아니 왜 없어? 앉아야죠 자리들을. 아니, 서서 못 가요. 아니면 여기서 내리시든가. 자리가 없으면 사람이 불가능해요. 네? 자리가 없으면 사람이 불가능해요. 좌석 타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 자리인데 물건이 차면 어떡해요. 그거 얼른. 아니 대본이 무서운 건데 이거를 그럼 그쪽 사정이잖아요. 사람 앉는 자리에 왜 짐을 올려놔요. 얼른 드세요. 아니 물건이 무서운데 그럼 내려놔요. 사람 의자는 사람 앉으라고 있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면이 아니라 물건을 내려놔야죠. 의자는 사람 앉으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얼른 내려놓으세요. 이거 서서 못 가요. 이쪽으로. 입석 금지라고요. 택시 타세요. 택시 타면 되겠네. 무슨 비X냐.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신호도 못 치고 지금 차 엄청 막혀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아가씨 때문에 다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나 근데 늦으면 안 되는데. 민폐 오진가.
광역버스의 경우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을 때마다 버스 앞 전광판에 표시된 자녀 좌석 수가 체크되며 해당 여성이 한 명분의 버스 이용료를 찍고 탔다면 짐을 둔 좌석은 자녀 좌석으로 표시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남자 승객은 자신의 좌석인데도 앉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현장에 있던 승객에 따르면 사실상 좌석 주인인 이 남성은 결국 목적지까지 버스 계단에 앉아서 갔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보면 흰색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짐을 옮겨달라는 버스 기사의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여성은 기사의 요구에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받지 말아야죠 라고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사람 자리인데 물건을 놓으면 어떡하냐? 그건 그쪽 사정이지 않나? 의자는 사람이 앉으라고 있는 거다 거들었지만 해당 여성은 짐을 그대로 좌석에서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짐을 옮기려는 버스 기사에게 제 물건인데 만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한편 입석이 금지된 광역버스에서 좌석에 자신의 짐을 두고 다른 승객이 앉지 못하게 한 여성의 행동이 공개될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민폐녀에 대한 신상을 찾아보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버스 민폐녀에 이어 요즘 참 다양한 BXX들이 많아져 걱정이네요.